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서 내 죄가 씻어졌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의 삭의 사망을 대신했고 그와 더불어 내 죄는 사함을 받았고 또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그러는 근거를 보여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 죄를 사했다. 그걸 들을 때 진짜 큰 감동을 받았어. 나는 이때까지 기도할 때도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죄인을 빼야 되겠네. 죄 사함을 다 받았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보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부산 백스코에서 나흘간 열린 2019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에 2,100여 명이 넘는 새로운 분들이 참석해 복음을 들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가책에 짓눌려 힘든 종교 생활을 하던 많은 부산 시민들. 이들이 성경 세미나에서 복음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번 부산 성경 세미나를 온 마음으로 준비한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을 향한 소망을 품으며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부산 지역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지가 올해로 딱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에 1986년 문화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산에 놀랍게 일을 하셨고 또 구원받는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동안에 참 부산 지역이 복음이 침체되고 잠들어 있다 이런 어떤 마음에 저희들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임민철 목사님을 새로 보내주셔서 목사님 부산 지역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 숨겨두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예, 잠자고 있던 복음을 향한 마음들을 많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앞두고 임민철 목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부산 시내에 복음을 들을 7,000명이 남아있다는 말씀이 형제 자매들에게 소망이 됐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노트를 작성하면서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됐다. 박옥수 목사님께서 2년 전에, 2년 반 전에 부산에 오셔서 우리 남쪽 지방이 사문사고 있다. 복음이 사문사고 있다. 깨어나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부산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보상을 해 주실 거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임 목사님도 박 목사님 그 말씀을 자주 말씀을 하셨고 이제 부산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부산에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상당히 제가 좀 거리감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냥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마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전도노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진짜 전도노트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하면서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27년 전에 있던 이런 분들까지 전도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이제 계속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락이 오고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거 전도노트의 효과가 있네. 이제 이런 간증들이 교회 안에 계속 나오면서 전도노트에 대해서 참 막연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노트 이거 작성해야 되는구나. 전도노트 써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마음이 도전을 받는 거죠. 그렇게 전도노트에 적힌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신방도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
전에는 마음을 닫고 열지 않았던 분들이 이번에는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며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었다. 그중 표순무 씨는 복음을 들었지만 자신이 지금껏 알고 있던 교리와 다르다는 생각에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가 최근 암이 발견되면서 마음이 낮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는 있기 때문에 이들도 여기 참석한 거 아니겠는가. 그럼 내가 여기 왔다면은 일단 내 생각을 접어보자. 접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존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매번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속죄함 받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살았고 그걸 잠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멀리한 그동안에는 이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뵙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못 나오다가 이제 저는 제가 가장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서 어려움에 처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내가 구원의 길로 오게 된 것을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끌어준 김영미 자매님 그리고 여기 계신 오해운 전도사님께 많이 감사를 드리고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이후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는 후속 성경 세미나를 2주간 갖게 됐다. 매 시간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구원받은 분들의 간증이 이어졌다. 늘 진리를 찾아 헤매다 우연히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 복음을 듣고 참된 진리를 발견한 사람부터 가족의 권유로 참석해 구원받은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됐다. 서영숙 자매는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십계명과 율법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던 중 동생 가족이 전도를 통해 이번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발견하게 됐다. 성경에는 분명히 십계명이 있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죄책감이 들고 교회를 다니면은 또 거기에 탁 구속돼가지고 나도 또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또 이런 성경 말씀 그 십계명 이런 데 대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사람인지라 그 마음속에 짓는 죄가 이렇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앞전에 율법 세운 거는 인간이 사람이 지키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뒤에 간음하는 그 여인으로부터 그 다시 율법을 다시 정해서 손으로 땅에다 손가락으로 써서 그 죄를 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거였구나.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한 그런 다시 율법이 있었는데 나는 맨날 그 죄인에서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지은 그 죄에서 나는 이때까지 벗어나지 못했구나.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아 여기에 있었네. 그리고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일 고마워하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동생 서정하고 제 올케 하고 참 고맙다는 말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활수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옥현 장로 역시 전도노트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에게 담대히 전도하며 복음을 향한 마음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20년 지금 넘게 이렇게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 참 많이 도우셨고 하지만 최근에 이 근처에 한의원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조금
뭐 약간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좀 들어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대전도 집회에 제 한의원에 그동안 쭉 전도 노트를 통해서 오시던 분들 한 11분 정도가 이렇게 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또 사역자 신방할 때 말씀도 들으시고 교제하시고 한 분이 총 11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5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고 하니까 제 마음에 막 그런 어려움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복음으로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또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전도 노트를 통해 또 이렇게 복음을 들은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찾아가는 실버대학 등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산대현교회 실버회. 지난 10월 3일 KBS에서 열린 100세 젊음의 잔치에는 3천여 명의 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100세 젊음의 잔치에 참석한 많은 실버들이 말씀을 듣고 이번 성경 세미나에까지 참석하면서 구원을 받았다. 오로지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복음으로 나가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상을 받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실버대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흘려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길을 내딛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었던 말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7천명을 하나님이 감춰두었다. 우리는 나가서 그걸 찾기만 하면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교회에 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 소망이 좀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았는데 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어려움을 하나하나 자꾸 이렇게 쌓으면서 나가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참 백세 잔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성도들이 복음 앞에 마음을 쏟게 되면서 교회를 떠났던 형제 자매들도 성경 세미나를 계기로 약 50여 명이 교회로 돌아오게 됐다.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송선자 자매. 이번 세미나를 앞두고 교회와 멀어진 오빠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번 대전도 집회 때 많은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오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20년 전에 KBS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오빠 부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빠 부부도 제가 일하는 가게 근처에 있어서 항상 시간만 나면 말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 극적으로 오빠가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다가 소가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계속해서 목사님 유튜브에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이 바뀌셔서 주에 전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했고요. 교회에 다시 돌아온 송기정 형제. 주말에도 일을 하며 점점 교회와 멀어져서 살던 중 동생과 교회의 교제로 서서히 마음이 열렸다. 그게 이제 일이 토요일날 일요일 되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교회하고 좀 멀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20년 동안 이제 그런 이제 사회 이제 이 저 밖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마음에서 이제 막 몸도 아프고 막 좀 하나님을 좀 기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회가 한번 있어가지고 부산에서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에서 이제 하나 이제 목사님 저 박옥수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 도중에 이제 그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나가고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 이제 교회의 말씀을 듣고 하면은 마음도 행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제 그런 거듭이 되는데 너무나 마음에서 행복하지요. 마음이 좋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부산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 하지만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성도들의 마음은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 진작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발을 내딛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것이란 거다. 근데 박 목사님 그 세미나를 보고 전화번호를 메모해가지고 가지고 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인 회장님하고 몇몇 분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듣고 보니까 우리 김영민 사람의 가족 같다. 이 말을 하면서 저한테 한번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김병인 장로님, 고 김병인 장로님 여동생이 막내 여동생 이제 우리가 김병인 장로님하고 저희들은 사돈이 되고 또 그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희에게는 이제 작은 할머님이 되시죠. 제가 17년 전에 이 KBS 방송국에서 대선후 집회를 할 때 이 우리 할머님을 모시고 와서 복음도 듣고 또 우리 교회 1년 동안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할머님이 교회가 조금 멀어지시면서 연락처도 바뀌고 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에서도 지워져 버렸어요. 이렇게 간혹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뭐 잘 사시겠지. 아유 뭐 잘 사실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마음만 있었으면은 제가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워 20분 거리인데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미루고 마음에서 그냥 좀 사실은 좀 귀찮은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잊고 살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연결은 되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아, 이분의 이름이 전도노트에 그때 기록이 되었었다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에서 무심하게 잊고 살진 않았겠다. 그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참 그러면서 네가 영원을 사랑해, 뭐 전도를 열심히 해 이런 마음도 하나님 싹 지워버렸어요. 정말 가족도 하나 돌아보지 않는 나. 그러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이 종의 말씀을 무시하고 종의 음성 앞에 내 마음을 세우는 것 굉장히 악하고 이게 죄를 짓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제가 이번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우면서 다시 한 번에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이제 긴 영혼을 남겨주신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약속. 부산 대연교회 성도들은 이제 자신들의 형편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보상받게 하시는 교회가 되매 감사하다.